전체 오일을 발라주고 전체 여기다 이걸 깔아 써야 되는데 지금 타월이 없다고 기름 다 묻어 여기. 이거 어떻게 들어봐. 이거 할 때는 40분짜리 바를 때는 여기에 한장 타월 있으면 되지만 1시간짜리 할 때는 두 장을 깔아야 돼요. 네. 실장님은
여기 하여튼 이쪽을 제압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났으면 이쪽으로 와서 이쪽을 제압한다. 영상을 찍으니까 다양한 속동작을 보여주는데 원래 초보자한테 이거 다 해주면 소화를 못해. 손이 검지 여기 할 때 여기 딱 잡고 하고 있다고 이게 반대목감이야. 이 손도 중요하다. 이런 것도 할 수 있어.
14분이에요. 아예 땀은 것까지 早上搭配一碗，还可喜欢了。
이거는 전신 마사지의 후면 혹은 같은 동작. 스포츠 1시간짜리 후면에서 같은 동작이라고 해요. 1시간짜리 발이니까 이것도 해줘야 된다고.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? 예. 펼치는 아로마 전신이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. 아로마. 아로마 마사지. 일회용에 쓰는 팬티 아니죠? 1시간 발에 쓰는 팬티 안 들어가요. 근데 간혹 손님이 팬티 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. 무슨 얘기인지 알죠? 예. 평소에는 안 들어가는데 손님 자체가 일회용 팬티 주세요 하면 그 손님은 일회용 들어가죠. 만약에 그 손님이 그래서 그런 손님 걸리지 않아 자기한테는. 그럴 때는 바지 입히고 해야죠.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이라면 일회용 팬티라면은 일회용 팬티 입었을 때 어떻게 하냐? 이 타올이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. 예. 만약에 일회용 팬티를 준 손님이